제품 판매 웹앱 구현, 제품 판매 웹앱 구현. 이번 시간에는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뷰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시는 화면처럼 제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뷰 컴포넌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 판매 리스트에서 각각의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상세 화면에 대한 화면을 직접 이제 뷰 컴포넌트로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리스트에서 이런 뭐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제품명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부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메소드는 go to 그냥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뭘 받을 거냐면은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그냥 프로덕트 아이디. 왜냐면 우리 프로덕트 아이디가 키잖아요. 각각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으니까 키를 받을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제 전환이 되게끔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라우터에서 보시면 실제 우리가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페이지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미 라우터가 뭔지를 일단 배웠고요. 그래서 보시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this. 그리고 달러 라우터 점 푸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패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패스를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 디테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패스는 디테일이니까 이 디테일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덕트 아이디를 디테일 페이지로 넘겨줘야 그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제품 상세 정보를 보여줄 거니까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던져줄 때는 여기 쿼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 파라미터 명 프로덕트 아이디고, 던져주는 값은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우리가 제품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넘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뷰에서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go to detail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면서 여기 안에 우리가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죠. 프로덕트.id. 자, 일단 화면이 전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화면에서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환되는지. 클릭하니까 상단에 보시면 디테일, 물음표, 프로덕트 아이디, 파라미터 명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 값이 입력이 되면서 상세 페이지로 전환이 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전환되는 것까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로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커서 모양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뭔가 클릭해서 뭔가 특정 기능이나 페이지가 이동되는 어떤 그런 링크의 경우는 마우스가 변경이 돼야 되니까 간단하게 스타일로 여기서 커서에서 포인터라고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디테일 페이지를 일단 구성을 할 겁니다. 디테일 페이지는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HTML에서 디테일을 갖고 올 거고요. 자, 프로덕트 디테일 HTML에서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갖고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화면에 이 헤더, 내비게이션, 푸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앱.뷰에다가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복사를 하고, 자, 프로덕트 디테일 쪽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는데 지금 59번째 줄에 에러가 났다라고 지금 나오네요. 59번째 줄 한번 볼까요? 아, 네. 여기 p태그에서 에러가 났는데, 제가 p태그 안에 div를 넣었잖아요. 원래 p태그 안에 div 태그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러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p태그를 제가 div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아마 에러가 사라질 것 같아요. 예. 바꾸니까 지금 에러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에서 제가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번에 디테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미 HTML 만들어 놓은 하드코딩 되어 있는 화면 정상으로 잘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실제 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우리 스크립트 부분을 일단 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디테일 쪽 화면에 넣겠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다가 넣을 거고요. 아, 우리 파라미터 명은 제가 파라미터는 두 개를 만들 건데 변수는 한
하나는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디폴트 값은 그냥 0번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디테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메소드는 get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디테일이라고 할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패스는 프로덕트 디테일. 왜냐면 우리 지금 우리가 만든 쿼리 지금 보시면 우리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프로덕트 메인 이미지 이 두 가지를 상세 페이지에 쓸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에다가 엘리아스로 프로덕트 디테일을 넣어 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프로덕트 디테일을 조회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만 프로덕트 디테일이 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돼요. 여기도 파라미터 넘겨줘야 되고, 그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거는 우리 지금 화면상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음표에서 프로덕트 아이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라미터 이름이 프로덕트 언더바 아이디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트 되는 시점에 제가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this.productID는 여기 선언을 해놨죠. 여기다가 this. 자, $route.query.productID. 자, 우리가 아까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고우트 디테일 넘겨줄 때 보시면 여기 query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가 프로덕트 언더바 아이디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이걸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route에 query에 product id. 그럼 화면 이 패스에 있는 product id 값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를 던져줘야 되니까 제가 param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this.product id라고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 param product id가 이 query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query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프로덕트 디테일이고, 자, 고스트 디테일은 필요 없고,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화면이 에러가 날, 실제 동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아직 우리가 이 app.js에 이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아직 구현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아마 에러가 날 거거든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좀 콘솔 창문 열어볼게요. 자, 리프레시 해보니까 자, 보시면 이 프락시에서 에러라는 게 떨어졌거든요. 에러라는 게 떨어졌어요. 에러. 이게 우리가 app.js에서 이 파라미터를 받는 구조를 좀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자, 여기 저기 어느 쯤에 하면 좋을까? 이쯤에 하면 좋겠네요. 여기서 app.user라고 하고 express.jso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자, 리미트에서 저는 50MB 정도 넣을게요. 50MB라고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디로 리퀘스트 요청할 때 바디로 파라미터를 JSON 형태의 파라미터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웹서버에서 받으려면은 여기 이렇게 express.json 이걸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리미트라고 제가 해놓은 거는 최대 50MB까지 받겠다라고 한 것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리퀘스트 한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초에 이 엘리아스를 만들 때 보시면 우리가 쿼리를 호출을 할 때 보시면은 이 엘리아스명 그러니까 이 쿼리 이 명만 넘기게끔 해놨거든요. 실제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구조를 안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이 db 이 req.db라는 거 호출할 때 보면 파라미터가 엘리아스 파라미터 웨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호출할 때 보면은 엘리아스만 넘기게끔 해놨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구현을 할 때는 파라미터를 던질 일이 없어서 엘리아스까지만 던지게끔 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온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던진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body.param 라고 해서 자 저장을 했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호출할 때 보면은 이 param이란 이름으로 던졌잖아요. param이란 이름. 그래서 request.body.param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이름 맞춰준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들어가게끔 된 거고요. 이러면은
이제 그 서버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한번 리스타트를 할게요. 자, 기존에는 아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죠. 왜냐면은 이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를 우리가 파라미터 안 던져줬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자, 리스타트 할게요. 리스타트 했어요. 그리고 자, 화면을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다시 리프레시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번에 에러가 안 나왔어요. 이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쓰면 되니까 자, 프로덕트 디테일에 우리 값을 넣었죠. 그리고 우리 또 지금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도 갖고 와야 되죠. 메인 이미지들. get product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라고 할 거고. 자, 얘는 필요 없고 제가 product 이미지라고 또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product 이미지라고 만들 거고요. 우리 쿼리 중에서 이미지 갖고 오는 부분, product 메인 이미지 갖고 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호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서 자, 한번더 호출을 해서 프로덕트 이미지를 갖고 오는 부분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랑 상세 데이터를 다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갖고 화면에 이제 뿌려주면 돼요. 자, 프로덕트 이미지부터 한번 이미지부터 한번 뿌려줄까요? 우리 이미지 있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카로젤로에서 이 3개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넣어줄 거거든요. 자, 일단 보면은 지금 이 카로셀에서 이 동작을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트 쓰고 있는 게 지금 5동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고치고 갈게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한번 고치고 가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UI가 크게 틀어진 게 없어서 일단 그냥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좀 이걸 고치고 갈게요. 저희 그 main.js에 보면은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임포트 시켜서 쓰고 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 이 HTML을 만들 때는 부트스트랩 최신 버전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트스트랩 들어가 보면은 그 지금 그 베타 버전에 해당하는 보시면 V5 버전 5에 해당하는 베타 버전을 갖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를 했을 때는 베타 버전이 임포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 버전을 갖고 HTML을 만든 게그이 현재 우리가 임포트한 걸 갖고 하면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이거를 우리가 일단 이걸 주석 처리해서 막아놓을게요. 막아놓고 우리 지금 퍼블릭에 가보면 index.html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우리 getBootstrap에서 getStarted 가시면 이 CSS랑 JS랑 이 CDN으로 주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번들 부분도 제가 복사를 했고요.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하면 아마 이제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바로 바뀌었죠. 이제 카루셀 부분이 이게 바뀌었죠. 이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UI 쪽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상단도 기존에는 이 서치바, 이게 이쪽에 붙어 있었어요. 이 제품 홈페이지 옆에. 그건 다 CSS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베타 버전을 다 갖고 오니까, 정확히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했고요. 이 프로덕트 디테일에다가, 우리가 방금 DB에서 갖고 온이 프로덕트 이미지를 갖고, 포문을 돌리면서, 이 이미지를 뿌려주면 되겠죠. 지금 하드코딩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없애고요. 하나만 남기고 없애고 여기다가 자 V4는 자 여기서 이미지니까 그냥 IMG는 너무 일반적이니까요.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P 프로덕트 이미지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 프로덕트 이미지. 그러니까 IMG라고 할까요? In IMG랑 인덱스 인자 프로덕트 이미지 자 이렇게 V4 포문을 돌릴 거고요. 그리고 자 키를 잡아줘야 되니까 키는 I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이미지라고 맞죠? 제품 이미지.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이름을 좀 꺼려했던 게 보시면 태그 이름하고 동일해서 그러거든요.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P 이미지라고 할게요. 저는 P 이미지라고 하고 여기 SRC 쪽에 자, P 우리 갖고 온 P 이미지에 대한 패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P 이미지죠? 패스.
자, 이렇게 하면 폼을 돌리면서 이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했고요. 화면 보니까, 자,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뭔가 지금 에러가 났는데, 볼게요. 에러가 난 부분이, 자, 우리 이미지가 갖고 온 게 정확히 갖고 와 있는지 한번 찍어보죠. 지금 콘솔에. 지금 이게 에러가 난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콘솔.로그, 자, this.product 이미지.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프로덕트 이미지가 갖고 왔네요. 왔고,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자, 패스 맞네요. 패스 맞고, 네. 이렇게 맞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자, 프로덕트 이미지가 갖고 와진 상태에서, 우리가 포문을 돌리는 거고요. 보시면, 자, 커러셜 어딨죠? 예, 포문 돌리는 거고, 아, 지금 다, 지금 아이템이 액티브 돼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액티브 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액티브는, 자, 클래스 액티브는 어떨 때 줄 거냐면은, 제일 첫 번째인 것만 액티브를 줄 거니까, 자, 여기서 제가 클래스를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꺽쇠로 이렇게 묶어주고, 자, 묶어주고, 자, 액티브라는 거는, 달러, 어떤 때만 할 거냐면 이 i 값, i 값이 0일 때만 액티브를 넣어 줄 거예요. i가 0이면 이때 자, 액티브를 넣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바꿔 놨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자, 화면 보니까 이번 첫 번째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자, 카루셀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 보이시죠? 그 우리가 이 카루셀 구성을 할 때 아이템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아이템만 액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코드가 뭐냐면은 i 값 우리가 포문 돌리면서 i는 0번부터 시작을 해서 포문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죠. 그러니까 0번인 경우에만 액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티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갖고 온 이미지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그 제품명이랑 금액이랑 이런 부분들 다 지금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을 구성을 하면 자, 우리 지금 프로덕트 디테일이 있는데 프로덕트 디테일을 배열로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오브젝트로 그냥 바꿀게요. 오브젝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테일을 갖고 왔을 때 자, 여기서 if 자, 여기서 제가 let로 하고 자, product detail.length가 0보다 크면 데이터 갖고 왔다는 거죠. 0보다 크면 그때 우리 product detail에다가 this.product detail에다가는 갖고 온 product detail의 첫 번째 무조건 하나만 갖고 오게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 product detail이 배열이 아니고 오브젝트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 디테일을 갖고 예를 들면 이 제목부터 넣어 줄게요. 자, 디테일 점 프로덕트 네임. 자, 저장 버튼 누르고 화면 볼게요. 자, 잘 갖고 오는 거 보이시죠? 잘 갖고 온 거 보이시죠? 제목이. 그리고 219,000원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자, 금액은 프로덕트 플라이스니까 밑에 이 부분 자 프로덕트 플라이스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서 프로덕트 플라이스 그리고 여기는 자 카테고리 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카테고리 2 세 번째는 카테고리 3 자 여기까지 잘 나오는지 볼게요. 저장 버튼 저장했고요. 화면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 여기 좀 띄워줄게요. MR1 정도로 해서 마진 라이트 1 정도로 해서 좀 띄워 자 저장을 하고 봅시다. 이게 MR 마진 라이트 1인데 마진 라이트가 안 먹네요. 자 일단 자
자, 마진 라이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봅시다. 왜 안 뛰는지 MR1이 없어요. MR1이라는 클래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부티스를 5.0으로 아까 금방 바꿨잖아요. 새로 바꿔서 이 마진 쪽 가볼게요. 마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마진은 자 어느 쪽에 있냐면은 자 봅시다. 스페이싱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자 M이 마진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MSMT MRE 있을 것 같은데요. MR M 버튼 레프트 라이트. 아 라이트는 E네요. E M2로 해야 돼요. 자 ME 자 저장했어요. 그리고 화면 볼까요? 예, 띄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쓸 때는 임포트 해갖고 예전 버전을 쓰다 보니까 MR이라는 거였는데 지금 신규 버전에서는 M2로 바뀌었네요. 라이트 같은 게 맞으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E로 바뀌었어요. M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M2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배송비. 자, 배송비는 우리 딜리버리 플러스였죠. 여기서 자, 딜리버리 프라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추가 배송비. 자, 애드 딜리버리 프라이스였죠. 여기서 애드 딜리버리 프라이스. 그리고 여기는 아웃바운드 데이트였나요? 볼까요? 볼게요. 자, 데이터를 보면 보니까 아웃바운드 데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5일 대신 아웃바운드 데이즈. 자, 이러면은 자, 화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 여기 또 금액이 하나 더 있네요. 금액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덕트 플라이스를 갖고 올게요. 실제적으로는 총 상품 금액 같은 경우에 구매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이따 처리할게요. 저장했고요. 자, 화면 보시면 데이터들 다잘 갖고 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미지도 넣어줄게요. 자, 이미지는 프로덕트에 우리가 메인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상세 이미지죠. 상세 이미지 패스라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자, 프로덕트 디테일의 패스. 자, 이러면 하드코딩 된 부분은 지금 여기 총 상품 금액 빼고는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러고 제가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미지도 잘 상세 설명 이미지도 잘 갖고 왔죠. 다잘 됐어요. 그리고 총상품 금액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총상품 금액 계산하는 거는 우리 제품 금액에서 구매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 늘어날 때마다 바뀌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구매 수량 쪽 가볼게요. 구매 수량이 지금 양쪽이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일단 스타일로 커서 포인터라고 해놓을게요. 자, 여기도 스타일로 커서 포인트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지금 밸류가 1로 되어 있는데 자, V 모델은 토탈 자, 플라이스라고 해놓을게요. 토탈 플라이스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토탈 플라이스를 이 데이터에 정의를 해줄 거예요. 토탈 플라이스고 처음에 토탈 플라이스는 0으로 그냥 해놓을게요. 이러고 제가 저장을 하면 지금 보면 토탈 플라이스가 아니고 이 건수죠. 구매 건수니까 토탈이라고 그냥 토탈이라고 할게요. 토탈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여기 토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토탈 플라이스는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토탈 플라이스. 자, 이렇게 하고 토탈 플라이스도 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은 여기도 0이고 여기도 지금 현재 0원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토탈이 바뀔 때마다
이 토탈이 바뀔 때마다 토탈 플라이스 금액을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화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누를 때마다 얘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재계산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클릭할 때 클릭 이벤트에다가 Calculate Price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Calculate Price. 그리고 여기에는 파라미터로 자, 마이너스 1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있는 데는 Calculate Price에서 플러스 1을 줄 거예요. 그리고 Calculate Price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Calculate Price라고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 파라미터로, 자, 그냥 cent라고 할게요. cent라고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토탈이 0인데, 자, this.total은, this.total 플러스 cent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화면에서 얘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를 누르면 플러스 1이니까 그만큼 계속 증가하면서 토탈이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저장 버튼 눌렀고요. 제가 여기서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내리면 내리는 거 보이고. 근데 0에서 구매 수량이 최소 하나 이상 돼야 되잖아요.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토탈은 제가 1로 바꿔놓을게요. 1로 바꿔놓고. 그리고, 자, if, 여기서 if, this.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let으로 하나, let으로 이 토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if에서 토탈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무조건 this. 아, 토탈은 그냥 1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this. 토탈에다가 토탈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장했고요. 자, 화면에서 제가 올리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1 이하로는 제가 아무리 마이너스를 클릭하려고 해도 내려가질 않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지금 이 구매 수량을 1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게 바뀔 때마다 우리는 this.total price는 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우리 product의 plus죠. product detail에 this.product detail에 product price 곱하기 this.total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화면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르니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총 금액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바뀌는 거 보이죠? 처음 로딩 될 때도 총상품 금액을 넣어줘야 되니까 처음에 로딩 되는 순간에는 자, get product 이미지 갖고 오고 나서 여기서 아, get product 디테일 갖고 오고 나서 여기서 this.total price는 처음에 하나니까 무조건 하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장하면 자, 처음 화면 열릴 때부터 금액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구매 수량을 높이면 금액도 바뀌는 게 보여요. 그쵸?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구현을 다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보시면 현재 금액이 우리 지금 원래 이세 자리마다 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매팅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매팅만 지금 더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매팅 한, 그 넣어주는 부분까지 하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 커런시 금액 포맷은 제가 별도로 저기 구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그 믹신 쪽에 제가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커런시 포맷이고요. 파라미터로는 밸류랑 어떤 포맷으로 할 건지 포맷을 받을게요. 그리고 포맷은 그냥 디폴트로는 제가 샵 이렇게 받게끔 할게요. 포맷 자체는 우리
우리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맷을 갖고 있으니까 세 자리마다 쉼표가 돼 있고 소수점은 없고 디폴트는 이렇게 받게끔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제가 이미 예전에 지금 개발해 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코드는 제그 개발자 품격 강좌 중에 자바스크립트 강좌 중에서 이런 금액 커렌시 포맷 개발하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에서 그대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그때 만들었던 코드를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었고요. 자. 예,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자, 저장을 하고 뭔가 에러가 났네요. V is not defined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복사해서 넣으면서 뭔가 에러가 난것 같네요. V is not defined. 볼게요. V가 따로 선언이 안돼 있어서 그렇네요. 여기서 제가 let이라고 하고 var 해서 이렇게 선언할게요. 선언했고 이제 에러가 안 나요. 이제 지금 아까 선언을 안 해서 지금 에러가 났던 거고요. 예전 코드 갖고 왔을 때. 지금 이렇게 get currency format이라고 maxin.js에 넣어놨고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수 있으니까 이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자 여기서 제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똑같이 이름 똑같이 할게요. get currency format currency format이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는 자, value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this. 자, 여기도 우리 믹신에다가 우리 다 구별하기 위해서 얘도 이제 달러 표시해주죠. 달러 표시해주고, 여기서 그냥 currency format이라고 할게요. currency format.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얘를 plus detail에서 자, 달러 하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value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리턴해주는 펑션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자, 우리 금액 넣는 부분이 어딨죠? 금액 넣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뿌려줄 때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할 거예요. 그럼 포맷이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장하고요. 자, 화면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금액 포맷 지금 변경된 거 보이시죠? 여기. 그쵸? 그리고 또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배송비, 추가 배송비, 이런 부분이죠? 또, 동일하게 또 해주면 돼요, 얘도. 자, 배송비. 그리고, 추가 배송비. 자, 그렇네요. 그리고, 최종 금액, 토탈 플라이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해줬어요. 그래서 화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배송비 쪽도 그렇고, 배송비 추가 배송비도 그렇고, 다 포맷이 먹혔어요. 한번 구매수량 바꿔볼게요. 자, 바꾸니까 잘 먹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더 눌러서 100단위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맷이 다 완성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포맷까지 지금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품 판매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가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아이템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면, 그 해당이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두 번째 거는 지금 보시면 영원 지금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미지를 안 넣어놨어요.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 2번에 해당하는 메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1번에 해당하는 메인 이미지랑 그 상세 이미지가 있고 2번에 해당하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필수인데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나오는지.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자, duplicate row 하고, 자, ID는 7번이고, product ID는 2번이고, 얘를 메인 이미지로 하나만 넣는 거죠. 넣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7번이죠? 여기서 또 duplicate row 해서, 우리, 그 6번에 해당하는
상세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잠깐만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얘가 이거였는데, 자, 얘 제품명이 뭐였죠? 볼까요? 로지텍 이거였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죠. 이왕 하는 거. 자, 로지텍이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얼리 어댑터라는 곳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가 없고, 자, 어디로 들어가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자, 여기는 상세 데이터가 있을까요? 상세 데이터가 이미지로 있으면 되는데 이미지로 없어서, 자, 어디로 가면은 우리 볼수 있을까요? 자, 검색을, 이 얼리 어댑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져서, 데이터가 없어져서 지금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네요. 자, 뭐 호스팅이 만료가 됐나 봐요. 뭔가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자, 이미지. 아, 원래 진짜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기존 걸 그냥 한번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냥 duplicate 했고요. 얘는 8번. 그리고 얘를 프로덕트 아이디 2번에 해당하는 걸로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덕트 아이디 2번에 해당하는 것도 썸네일 이미지, 메인 이미지, 그리고 상세 이미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거 누를게요. 누르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금액이랑 다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동작을 안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아까 얘에 해당하는 상세 이미지에 대한 주소를 여기다가 그냥 db에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제품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까지 구현하는 부분을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먼저 우리 제품 등록 페이지를 만들 텐데, 등록 페이지 만들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부분, 로그인을 처리를 해서 권한에 있는 사용자만 제품 등록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그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전부 다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